오빤 강남 스타일이 나오고 있네요 진짜. 지금 깊이가 한 3m 정도 되는데 어떠십니까? 너네 거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샤워실이 있고요. 뭐 물, 생수 이런 건 있고요. 화장실에 저렇게 화초 있는 게 참 좋아요. 제일 좋은 건 이 뷰예요. 이쪽을 하게 되면 바닷가 뷰를 달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닷가 뷰에 이렇게 있고 별다란 옷장 같은 게 있고요. 저희가 식구들이 많으니까 좀 큰 방 하나랑 그리고 커넥트되어 있는 작은 방을 하나를 빌렸습니다. 큰 방은 이 방과 이렇게 거실이 딸려 있어요. 그러면 위에 클럽, 7층 클럽을 쓸 수 있더라고요. 근데 클럽에 갔더니 사람은 너무 많고 뭐 그냥 음식이랑 뭐 그런 게 다를 바는 없었어요. 비치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비치로 나가는 문이 있어요. 바로 수영장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굉장히 뷰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거실이 딸려있는, 그리고 거실에는 또 여기 이리로 와보세요. 조그만 이제 변기만 있는 손 마시는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 거실로도 또 비치를 나갈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커넥트 된 작은 방은 이렇게 침대 두 개가 있고 수영장 뷰네요. 그리고 여기로도 또 나갈 수 있고요. 작은 방이고 작은 방에 뭐 옷장 있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숙소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잘 보시라고요. 작은 방은 뭐 욕조 있고 그리고 샤워실 있고요. 이렇게 작은 방끼리 커넥트 될 수도 있고 큰 방하고 커넥트 될 수도 있고. 우리 막내가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줬어요. 어딜 봐도 거울이 많대요. 그래서 여자들이 화장하기 좋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진짜 방에도 작은 방에도 큰 거울이 있고 다 거울이요? 거울 별이 많네요 진짜. 자 렛츠고! 아 그리고 요 꽃이 우리나라 꼭 안개꽃 같은데 우리나라 안개꽃은 발싹 말랐잖아요. 이게는 굉장히 촉촉해요. 향기는 별로 없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태국의 후아인의 두지타니 호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기 좀 걸어 가봐야죠. 가자, 너무 좋아. 시원해. 물이 시원해서, 생각보다 시원해서 안 더워요. 와, 어제 밤엔 바다가 저 밑에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빛이 많이 왔어요. 와, 너무 좋은데요? 신혜라 씨, 잠깐만요. 선물이 있어요. 우와. 나무에서 따 갖고 왔어요. 드세요. 우와, 이 안에 소리도 들려요. 코코넛 물소리. 네. 우와, 이거 진짜 깨보면 좋을 텐데. 깨보세요, 한번. 어떻게 깨실까요? 발 조심. 자, 하지 마세요. 내가 해드릴게요. 깨면서 다 흘렀는데, 상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모래가 잔뜩 들어갔어요. 무슨 유튜버가 그렇게 재미없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딸들이 유튜브 하면 바다 입수하는 게 필수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바다 입수하는 거 같은데 바다가 너무 예쁘죠? 물 차고! 바다 수영을 안 하고 가면 슬플 것 같다. 고마워 자기야. 와 너무 좋다. 지금 깊이가 한 3m 정도 되는데 어떠십니까? 사실은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현지 사이복스지 깨띠오집에 왔습니다. 주유소 옆 국수식당 비빔국수입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너네 거야. 너네 먼저. 이 국수는 요건데 정말 태국 분들만 드시는 거래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라고 우리 언니가 시켜주셨습니다. 어머, 맛이 똠양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무슨 과일 소스랑 약간만 이런 거 비빈 거 같이 나쁘지 않은데, 맛있죠? 근데 이런 게 더 맛있긴 해. 우리 애들도 이거는 좀 아니라 그러네요. 많이 먹었어요?
네, 물론 그릇이 조그맣긴 하지만 이거 좀 보세요. 1인 삼국사인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식구가 많긴 했지만 도대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개 하고 에피타이저까지 먹었는데 920바트예요. 그건 얼마냐? 3만 원 정도. 3만 5천 원이 안 되는 가격이네요. 와, 근데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길거리에서 주유소 이런 쌀국수집이 많이 붙어있대요. 그러니까 한번 주유소 뒤쪽에 있는 쌀국수집에서 쌀국수를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방콕 야경 너무 예쁘네요. 여기는 만더린 오리엔탈 호텔인데요. 100년이 넘은 호텔이네요. 그리고 배를 타고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좋으십니다. 배도 예뻐요. 이런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아, 신난다. 너무 예쁘다. 어떻게. 저기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배 타고 건너왔습니다. 여기는 테라스 린남입니다. 린남이 강가라는 얘기래요. 그래서 강가의 테라스. 아, 좋다. 우리가 타고 온 배인데요. 저 배가 이 식당 전용 배래요. 근데 매일 여는 식당은 아니고 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해서 조금 예약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에피타이저인데요. 요런 맛있는 샌베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었고요. 여기다 넣어서 시네라의 한 입만 자 먹어보겠습니다. 여기야 먹어봐요. 너무 맛있어. 이거 이름 뭐예요? 카통평화를 시키세요. 이 식당에 오면요. 카통평화. 이번에는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이름이 뭔가요? 미안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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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맛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소스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자, 이거 쌈드세요. 굉장히 매워요. 매운데 너무 맛있어요. 코코넛 커리를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화이트 커리인데요. 진짜 크죠? 이거 하나만 애들 따고 먹어도 하나만 더 드세요. 코코넛 커리 너무 맛있네요. 이거 소프트 크랩이에요? 소프트 크랩이라 다 먹을 수 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좋아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시켰어. 너무 맛있다. 아, 이거 그 자몽처럼 생긴 과일. 또모라는 과일이에요. 자몽은 아니고요. 그거 쏨땀처럼 만들었네요. 쏘모. 선생님 이거 드셨어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네요. 맛있지? 이번엔 이 돼지고기 요리예요. 이 소스가요. 두 가지 다 한국 사람들 입맛에 너무 맞겠어요. 고기를 해서 찍어서 이렇게 쌈을 같이 해서 먹겠습니다. 희한한 쌈이죠? 그래, 너 정연아, 너 먹고 싶은 거 있어? 아, 쟤는 또 다보라고. 와, 이 쌈 때문에 고기 맛이 소스가 있어서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리고 이거 생선이 무슨 생선이에요? 이거 씨바스. 씨바스예요? 씨바스를 파채와 중국계가 한 300만 정도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거의 일본 애들이 볶음밥도 정말 맛있네요. 파타이. 우리 어저께 와, 파타이도 맛있네. 여기 정말 맛집이에요. 아무거나 다 시키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식당 음식 너무 맛있습니다. 단점은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나? 그래요?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요? 골라 먹으면 돼요. 골라 먹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도 조금 돈 아꼈다가 고급 식당도 한번 와보면 괜찮겠죠? 그럼. 우리가 길거리에서 55바트짜리 국수도 먹고 한 번쯤은 또 이런 데 와서 제일 비싼 음식이 와규인데 2,500바트 2,4,8만원 10만원 정도 우리나라 스테이크 막 10만원 넘는 집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맛있고 제대로 된 식당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제 마음도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다음번에 여기서 다 같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이 디저트도 어떻게 이렇게 예술이죠? 펼쳐내는 거지. 너무 예쁘네요. 맛만 보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어. 이게 무슨 레몬인가 라임인가 했더니 얼음을 여기다 넣는 거래요. 그래서 팥빙수처럼 먹는 건가 봐요. 자, 이렇게 해서 부셔갖고, 성류씨가 막 들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코코넛 육즙이 있고, 우리 어제 야시장에서 먹은 것 같은 건데 차가운 버전. 그리고 이건 망고와 스틱 라이스입니다. 근데 망고는 어쩜 이렇게 예쁘게 했을까요? 너무 맛있다. 와, 여기 꼭 오세요. 모든 것도 좋군요. 자, 우리 남편도 한 입. 맛있지? 네, 신하라의 방콕 디저트 한 입만 끝! 너무 맛있어요! 너무 감사한 게 호텔 앞에 바닷가에서 바로 일출을 볼 수가 있어요, 선셋을.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일출은 깜깜할 때부터 나왔어야 됐네요. 아우, 아까 일어났는데 좀 더 일찍 나올 거야. 근데 올리버드들이 많아요. 호텔에 내가 진짜 알아서 저걸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아침에 체조하는 분들이 있네요. 지금이라도 쫓아야겠어. 관절이 안 좋은 나에게는 너무 중요한 일이었네요. 엄마 사람들 쳐다보잖아. 괜찮아. 어이, 저거 좋은데? 해야 떠라. 해야 떠라. 일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쁜 동그란 해인데 화면은 잘 담기나 모르겠네요. 생각보다 되게 빨리 떠오른다, 그치? 어머, 정말 빨간해. 너무 예쁘네요. 어둠을 저렇게 몰아내는 거야, 해가 뜨면서. 2024년 정말 값진 년 되시고요. 우리 신의라이프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바로 당신, 정말 무엇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하시길, 좋은 일 많이 일어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이 유지되시는 한 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해가 뜨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아, 새들도 막 날아오르고. 아, 예뻐라 예뻐라. 아, 파도 소리 들리시죠? 찰퍽찰퍽.